자신감으로 시작한 용감한 도전. 2010년 3월 29일 국내 첫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최초 책임감으로 이룬 타이틀. 국내 최초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천내 달성. 그 시작은 누군가의 가슴 뜨거운 열정이었지만 그 과정은 누군가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누군가의 집요하기까지 했던 연구로, 1분 1초의 단위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가슴 뛰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발병 후 5년 내 사망률 50%, 대동맥 판막 협착증, 스텐트 삽입 시술이란 획기적인 치료는 아픈 환자의 가슴을 열지 않고도 다시 한번 심장을 힘차게 뛰게 했습니다. 그 선물 같았던 순간이 모여 우리는 오늘 천내를 달성했습니다. 천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사실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이 대개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 질환들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스텐트에다가 판막을 장치해서 수술하지 않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새로운 방법입니다. 2010년도에 TAVI 시술을 시작하신 알란 크리비에어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TAVI 시술이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호흡곤란이라든지 어려운 증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TAVI를 하면은 대동맥 판막이 거의 안 열리던 것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정말 안색이 달라질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건이라는 시술 내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많지만 뭐 아시아에서도 최고고 미국도 거의 메이저 센터랑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시행 건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700에서 800례를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시술 자체가 안정적이고 거의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이 정말 대단하구나를 느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술, 뭐 젊은 사람 시술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굉장히 고위험군인데 시술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포트하는 팀, 우리가 이제 보통 하트 팀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이도 하지만 가장 성공률도 높은 이런 고난도의 TAVI 시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AVI를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불가피하게 이런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TAVI 팀 내에 워낙 내과 외과의 팀워크가 탄탄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어떤 순간에도 즉각적인 외과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바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탁월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속되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타바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리라고 생각되며 환자 진료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흉부외과, 내과, 우리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간호사님들 정말 청소하시는 분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이제 환자분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참 생생하고 천례를 넘어서 2천례, 3천례, 만례에 갈 때까지 우리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년이 좀 넘게 이렇게 통합 진료로 하고 해오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많았는데 여러 팀 멤버들이 단합해서 그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고 이렇게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오늘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께 많이 수고했고 축하드리고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꽤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시술을 받아보니까 아주 의사님들이 능숙하게
또 간호사님들이 보조도 잘 맞고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삶이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합의 시술은 저희가 이제 의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생명 연장에 굉장히 기여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시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나온 임상 연구들이 아주 그걸 순차적으로 잘 증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대한민국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 탑의를 받는 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자리 매김하면서 환자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이 시술을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같이 그동안에 많이 고생했던 팀원들 특히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내, 이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 위에 큰 한 걸음일 뿐. 우리는 우리가 만난 환자의 심장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심장이 뛰는 한,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the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great achievement of the 1,000 TAVI cases this year in Assam Medical Center. It's really remarkable and contributing to save patient lives. I'm really sure that the Assam Medical TAVI team will stay pioneer and prosper further in the future. I really wanted to congratulate you on the 1,000th TAVI case performed at Assam Medical Center. This is truly a memorable milestone, and it really speaks to the excellence and to the importance of some of the work being done in structural heart disease at the Assam Medical Center. What a great achievement today to cross the border of 1,000 cases. I am proud of sharing such a long and outstanding history with you.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e future. Keep on moving and saving patients on an everyday basis.